미국에 가면 종합병원의 진찰 기록부 표지에 영어 약자로 GOK 영어 약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GOK,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 우리는 내 스스로 모르지만 한치 앞도 우리 예측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평소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 그리고 멸시했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놀라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역전 인생, 그리고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사람. 분명 여러분에게 신년 새해는 이러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정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아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이상형은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볼 때 이 아이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계속되는 실망감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내가 낳은 자녀이고 내 남편이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놀라운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직업이 포도원직입니다. 가장 열악한 포도원 농사를 짓는 이 여인입니다. 떼학볕에 앉아서 매일같이 날만 새면 막노동을 해야 되는 이 여자가 왕중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부인이 됩니다.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왕족 가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여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라볼 때에 단 한 사람도 이 여자가 왕비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좀 더 폭을 좁힌다면 성경 66권을 압축한 책이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에는 맑을 아, 노래, 가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맑은 노래, 천상의 노래, 수정 같은 노래, 행복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기록되어 있는데 66회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33회 기록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기한 책입니다. 이 아가서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의 사람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의 신, 성령으로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 뜻은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런데 놀랍게도 술람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솔로몬 왕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그들은 한결같은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은 이후에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 마음이 합한 사람, 서로서로 평강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가서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되는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계시록에는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흘겨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술람에 관해서 이 술람의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술람미는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 6절 말씀을 가면 내용은 달라집니다. 1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햇볕에 찌어서 검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햇볕에 몸이 거슬려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흑인은 아니었습니다. 태양열에 거슬린 자신의 모습.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햇볕에 거슬린 검어스름 해버린 타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몸은 완전히 거슬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검게 타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우린 때때로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을 딛고 걸어가듯이 언제 꺼져버릴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한 자리의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어쩌면 술람이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고백합니다. 다시 아가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술람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을 흘겨봅니다. 비웃습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천대하고 있습니다. 너까지 것이 포도원 지게가 감히 솔로몬 왕을 네가 사모하는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도 않고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 관한 그 사모함,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단의 장막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단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이 중동 지역의 사막 한가운데에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들이 잠시 동안 기거하기 위해서 치는 텐트를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뜨거운 지열과 그리고 내리쏟는 태양열로 인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한 방울의 물을 구하기가 힘든 이 사막에 이 계단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면 그 지붕 위에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짐승 가죽을 덮어놓는데 대기가 염소 가죽틀을 덮어놓습니다. 때로는 모래 열풍이 몰아칩니다. 모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 수많은 먼지가 모래 먼지가 이 계단의 장막 염소 틀 사이에 이 수많은 먼지가 끼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대단히 초라합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이 지금 자신을 고백하는 그 내용은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마치 게다른 장막같이 봅니다. 나는 당신들이 볼 때에 나는 대단히 초라합니다. 나는 대단히 누추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솔로몬의 휘장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의 솔로몬의 궁전에는 가장 화려한 그런 장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의 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가지 색으로 수를 왔습니다. 금실, 은실, 청실, 수많은 실로 수를 왔는데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을 때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이 고백하는 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게다리 장막 같은 당신들을 보지만 나는 내 마음은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나는 가장 화려하고 나는 가장 마음이 밝으며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평강의 왕 되시는 솔로몬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누차고 때때로는 계속되는 실패 앞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를 흘겨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모하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당신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나를 비웃지 마십시오. 나는 분명 당신들이 볼 때 나는 게다리 장막 같습니다. 나는 대단히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에서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술람의 여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때때로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성공을 우리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술람의 여인은 결국 이 솔로몬과 결합하게 되고 부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힘들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오늘 술람의 이 모습은 이 술람의 여인만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속에 위대한 하나님이 서셨던 각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이 술람이와 같이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속에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자긍심, 대단한 어떤 환경에도 절대 기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도 세우셨습니다. 야곱 모습을 보면서 술람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사막 광야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사막에서 살던 그런 물 한 방울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 그런 평생 목욕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남루한 가죽옷을 입고 이 사람은 날만 새면 양을 치는 목동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약 성경에는 70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근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계속될 때에 이 야곱은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막에는 어디를 가도 흉년이 계속될 때에 겹치고 겹친 이 흉년 앞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양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선택했던 이 애굽은 세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17세 팔려가서 그곳에 국무총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대가족이 그쪽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끼니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야곱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자 이 사람 말은 곧 법인데 어느 정도이냐면 애굽의 바로왕은 그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던 그런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감히 이 바로왕 앞에는 얼굴을 못 드는 이런 시대에 야곱이 이 사람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섭니다. 백발이 성성한 남루한 옷차림 거지 중에 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성경은 야곱이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 것을 다 가진 자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두 번째 또 축복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또다시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감히 절대 권력자를 얻어먹으러 온 자가, 얹혀 지내려고 하는 자가, 잘 보여야 될 자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갖다 대고 절하고 또 절해야 될 이 자가 당당하게 서서 바로왕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바로왕은 야곱을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야곱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70여 명이 당신한테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당신이 세상 절대 권력자,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가 내게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절대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으며 내가 당신 앞에 비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누구입니까?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전개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절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항상 어떤 상황이든 기죽지 마시고 모든 매사에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15세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역사 연대를 잠깐 소개하면 그럼 BC 1040년에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역사는 기록하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을 국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BC 1010년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5세 때 지명을 받았을 때에 이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무관 출신입니다. 단창을 쏘는 백발백중에 단창을 던져서 명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이때 약 3,000명의 군사를 정예군을 거느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이 골리앗을 상대를 하지 못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돌을 하나를 끄집어내서 던졌습니다.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이 됩니다.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이 다윗은 어린 목동 출신 이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을 바라볼 때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3,000명이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하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에 골리앗 같은 것들이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서 감히 내가 접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직장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많은 골리앗들이 주변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창과 칼로, 무슨 말합니까? 너는 세상 방법이, 색산이 육신의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게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런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저 사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때때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의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경 앞에 기가 죽거나 때로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환경 앞에 당당하십시오. 골리앗 앞에 당당한 다윗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술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흘겨보아도, 그리고 아무리 검다고 하면서 비웃어도 이 여인은 끝까지 솔로몬을 향한 그 사모함은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오직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다 끝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모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의엿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의엿본 자라고 말합니다. 그 힘든 고난에 연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오는 오늘 술람미 같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엿본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가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이 비는 겨울비를 말합니다. 겨울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입니다.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 겨울입니다. 겨울비가 내릴 때는 살아있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이러한 것이 겨울비입니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만국 평화의 새로 말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 성령을 비둘기로 말씀할까요? 오늘 비둘기 소리가 지면에 들려옵니다. 비둘기 소리가 내 가정에 들려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평화의 소리가 내 가정에 임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2017년 한 해에 하나님 비둘기의 평화의 소리가 우리 민족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아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엿본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푸른 열매가 익었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는 말은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바로 저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정작 그곳은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않은 동토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꽃이 핍니다. 저 무화과나무에도 푸른 열매가 익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활짝 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민족에 하는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무화과 민족이 되게 하셔서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이 민족 사방 곳곳에 하나님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를 토하는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우리 인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크게 하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크게 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